네, 그야말로 살인적인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무자비한 열기에 거리와 일터에서 쓰러지는 사람들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 지금까지 온열 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망자 23명으로 작년보다 이미 3배 넘게 많습니다. 지역을 보면 경북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과 경남이 4명, 전북 2명 등 전국 곳곳에서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만금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야영장에서도 어제 11명이었던 온열 질환자 이틀 만에 400명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문제는 폭염이 꺾일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도 한낮 기온 36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건물과 아스팔트 도로가 집중된 이 도시 지역은 더 무덥게 느껴지는데요. 새빨간 열섬으로 변한 서울 도심 곳곳을 최돈희 기자가 열화상 카메라로 들여다봤습니다. 폭염이 절정에 치닫는 시각, 서울 도심을 열화상 카메라로 찍어봤습니다. 온통 붉은색입니다. 햇볕을 고스란히 받는 도로 표면 온도는 40도가 넘어갑니다. 고층 빌딩 밀집 지역, 햇볕에 달궈진 부분과 그늘진 부분이 확연히 대비됩니다.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도심 열섬 현상에 복사열까지 더해지며 건물 벽면 온도는 50도를 오르내렸고 일부 옥탑 건물 지붕은 60도에 달합니다. 건물 사이사이 나무 그늘만 그나마 푸른빛을 띠는데 그늘 밖보다 7도가량 낮습니다. 건널목과 그늘막은 붉게 달아오른 도심거리 속에 유일하게 푸른빛이 감도는 곳입니다. 도심 숲을 돌아봤습니다. 주변 건물은 40도를 넘지만 숲의 온도는 30도를 밑돕니다. 숲으로 들어갈수록 푸른빛은 점점 더 짙어집니다. 이렇게 땡볕에 잠깐만 서 있어도 햇볕을 많이 받는 쪽은 붉은색을 띠다가도 바로 옆 나무 그늘만 들어가도 온도가 낮아지면서 금세 푸른색으로 바뀝니다. 숲의 냉각 효과 때문입니다. 햇빛 차단, 그리고 증발산에 의한 주변의 열을 또 감소시키는 역할.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햇볕 노출을 최대한 줄이는 게 최선이고 도심지보다 숲이 있는 곳에 머무르는 것이 좋습니다. MBN 뉴스 최돈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